천일 빌딩은 헬기 사격을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진실은 37년이 지난 2017년에서야 밝혀졌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천일 빌딩의 총탄 흔적을 둘러보고 발포 명령자 규명과 함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의 개성을 우리가 명시하는 그런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특별조사를 지시했고 국방부도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헬기 사격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한편으론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우 신부의 증언이 역사적 사실로 굳어진 겁니다. 이로 인해 회고록을 통해 조비우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했던 전두환 씨는 기소돼 다음 달 첫 재판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때 헐릴 뻔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되살아난 천일 빌딩이 이제 발포 명령자를 포함한 5.18의 실체적 진실이 하루빨리 규명돼 더 이상 왜곡과 폄훼가 없기를 기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